그때 그 날씨 이사나입니다. 따뜻한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반가운 비 소식 들리고 있죠.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달달한 단비가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얼마만의 비인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갈증을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요즘 같은 해빙기에 이 대지가 물을 머금게 되면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주변 점검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 기분 좋게 출발해보겠습니다. 1995년으로 한번 떠나볼 텐데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가뭄 걱정 한숨 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95년도는 길고 또 독한 가뭄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94년도 가을부터 시작해서 95년도 이맘때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죠. 그래서 가뭄 대란이 일어나서 매일 생수통을 들고 물을 받으러 다니기까지 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하늘에서 비다운 비가 내려준 겁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요, 약 5일에 걸쳐서 50mm 정도 비가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밭작물 가뭄은 거의 해갈된 셈이었죠. 반갑기만 한 소식 같지만 도시에서는 다른 고민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비옷 인기라고 하면서 지금 사진 한 장이 나와 있는데요. 백화점 같아 보이죠? 지금 옷을 입어보는 듯한 사진이 실려 있는데 밑에 사진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서울 시내에 내리는 비의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산성비에 대한 일반의 우려가 커지면서 자녀들에게 비옷을 사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맞습니다. 이 산성비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모두 해로운 건 아닙니다. 보통 흔히 내리는 비는 맞아도 무관한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비가 내릴 때는 산성도가 높은 경우가 있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품과 생활용품 그리고 서울의 빗물 산성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빗물 산성도는 폐하 4.8이었습니다. 약한 수준의 산성에 해당되는데요. 참고로 숫자가 높을수록 산성도가 낮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의 산성도는 2.5 정도 되고요. 요구르트도 3.8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샴푸도 산성도가 4나 되죠.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공장지대가 아니라면 또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맞아도 무관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오랜만에 내리는 거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울 도심의 공영주차료 20일부터 30분에 2,0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서울의 주차요금, 예나 지금이나 비싸네요.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죠. 자, 여기 노상과 노외 주차로 나뉘고요. 급지별로 또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노상 주차장 1급지에 30분 주차하려면 2,000원이 듭니다. 여기에 15분마다 1,000원씩 부과가 됐네요. 그러니까 1995년도에 차가 많이 붐비는 1급지에 2시간 동안 주차를 하고 분리를 받다면 8,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당시 1인당 식비가 3,000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요즘 공영주차장 1급지 주차 비용이요. 일단 1시간은 무료고 30분까지는 500원, 30분이 넘게 되면 650원씩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용을 부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90년대는 급속한 도시화로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람은 물론이고 차도 많이 몰렸고요. 거기에 아직 도시 정비는 덜 된 상태였죠. 당연히 지금보다도 더한 교통 대란에 시달렸을 겁니다. 시에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는 의미로 부담스러운 수준의 세를 받은 겁니다. 앞으로도 이 주차 전쟁 피할 수 없을 텐데요. 미래에는 하늘에 주차를 한다던가 이렇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간다던가 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